병신. 병신. 병수. 병수. 대사. 이건 또 뭐. 완전히. 네. 자, 이게 다 재성이에요. 네. 재성입니다. 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병병이 있죠. 예. 그러면 이 그 보통 사주에 그 일간이 있는데 이렇게 비견들이나 겁재들이 천간에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뭐 일간이 깔고 있는 글자가 있고, 요 비겁이 깔고 있는 글자가 있고, 요 비겁이 깔고 있는 글자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해. 일간이 내가 뭘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뭘 이 지지에 뭘 가지고 있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해석 방법이야. 에? 그러면 얘가 2006년. 6년생이면 몇 년? 4, 5, 6, 7, 8, 18? 네. 만으로? 네. 만으로 18살이잖아. 그러면 이게 반드시 딸려다닌다고. 그러면 나는 이게 방합으로 돼 있잖아. 재성 방합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어떤 나하고 이렇게 난 술토가 있고 요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 있는 거 아니야. 요거는 신이 있으니까, 요게 있으니까 이게 신유수를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째는 뭐 방합이 있다는 거야. 방합이 있다고 보면 이게 직업성이 어떤 쪽으로 가야 된다고? 방합은 그렇지. 세력. 세력인데 이게 공부할 때는 무슨 세력이야 이게? 기왕이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좋은 거란 말이야. 물론 이제 그 옛날에 좀 그런 건 있지만 그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관계. 그치? 친구관계가 이제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형제처럼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근데 교우관계가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어려운 거는 두 번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딱, 자, 친구 관계가 어렵다 하면 사주대로 사는 거요? 못 사는 거요? 그러면 그거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지. 그잖아. 근데 성격을 한번 보자고. 성격은 어떤 거냐면, 자, 첫째. 친구 관계든 사람 관계의 소통은 뭐냐면 이게 인성이 없잖아. 이거는 소통이란 말이야. 소통. 원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인자가 약한 거야. 그지? 네. 네, 그런 거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원래는 이게 신중 임수가 떠야 되거든. 그게 용신 후보인데, 이런 게 이게 사생지에서. 사생지가 뭔지는 아세요? 인신사에. 이걸 사생지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생지 월에는, 만약에 인월인데 정화가 뜨거나, 신월인데 계수가 뜨거나, 4월인데 신금이 뜨거나, 해월인데 을목이 뜨거나, 요게 생뚱맞은 거란 말이야. 예, 네, 그러니까 인중에 병화가 떠야 되는데 정화가 뜬 거야. 이건 운동성이 달라요. 자, 이거는 병화가 뜬다는 건 뭐 인옷을 운동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인옷을 운동하는 거고 얘는 무슨 운동하는 거야? 사유축 운동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다르다고, 이게 운동성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신중에 임수가 뜨면 신자진 운동을 하는 그 균일한 건데, 얘는 목 운동을 하거든. 갑개가 목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는 이게 사유축 운동을 하는데 얘는 뭐냐 하면 수 운동을 해.
임수하고 신금이 같이 가잖아. 항상 요거 요거의 그러니까 개수 간목이 목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병화 무토 을목이 화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화 기토 경금 이게 이제 금운동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수 신금이 수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요거 양운동이 요게 이제 요건 목, 이거 화, 이거 금, 이게 수, 이런 식으로 음과는 요 옆에 붙어 다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이 이치가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이거 뭐 나중에 알 그러니까 요런 패턴이 생뚱맞게 나온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패턴에서는 당연히 임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계수가 나오는 거야. 이건 또 이제 생뚱맞은 거야. 그리고 비겁이 있는데 관성이 있잖아. 일시에 관성이 있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내가 이 관성으로 비겁을 제하는 거지? 그럼 무슨 뜻이야? 어떤 성격이야, 그거? 아니, 얘네들이 나하고 형제처럼 해야 되는데 내가 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얘네들보다 잘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어떻게 부리려고 해? 임수로 부려야 되는데 계수로 부리고 앉아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나는 얘네들한테 내가 모범이 보이고 나는 낯단 애는 잘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한테는 생뚱맞은 거야. 소통이 안 되고 자존심은 굉장히 세고. 그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자존심 세는 거야. 남한테 그렇잖아. 내가 남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 근데 얘가 이걸로 이거를 다스리려고 하니 임수로 다스려야 되는데 계수로 다스리려고 하니 이 병화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내가 좀 비추려고 하면 앞에 와서 얼쩡거려서 가려버리는 거야. 자기 딸에는 거시기였나. 굉장히 생뚱맞은 거지. 그 억울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억울함이 또 오래 가는 게 있잖아. 나 억울해 미치겠어 하는 게 사술이야. 억울해서 미치겠어 하는 게 사술이잖아. 기운 있으면 미치겠어 하는 거거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패턴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되는 건데, 그래도 얘네들이 어떻게 우리가 마치 방합은 가족, 만약에 가족이라고 보자 이거야. 얘네들이 얘가 얘네들한테 생뚱맞은 행동을 해도 어떻게 용서가 돼야 안 돼? 그래요. 용서가 뭐 왕따 시키진 않아. 가족인데 왕따 좀 시키긴 하겠다. 근데 호적을 파진 않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요. 아이가 자존심이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자존심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아닌 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 그런 게 인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억울한 거야. 자기 딴에는. 인성, 무인성들 열이면 열 다 억울합니다. 세상이. 다 억울하게 살아요. 자기 딴에는. 억울하게 살아. 억울해. 억울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아이가 이과 공부를 하다가 문과로 옮기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면 제가 얘기해도 여기는 문과잖아. 문과가 왜 문과냐면 잠깐만. 자, 이게 뭐야? 양권이 어떻게? 묘에서 유까지라고 했잖아.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 이게 양권이면서 양권이잖아. 네. 그럼 문과잖아. 이과가 아니지. 그럼 선생님 지금 갑자기 이제 이과 공부하다가 고3에 문과로 옮기겠다고 해서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라고 제 냅두긴 했는데 부모 입장은 또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이제 경력은 다 그렇게 그쪽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바꾸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이과에서 문과로 바꾼 건 잘한 거잖아. 자, 우리 이런 거 공부 안 했으면 몰라. 그럼 을
미 이렇게 가네. 예, 네. 가보 이렇게 가보. 가잖아. 네. 이렇게 초년 인성이 없는데 초년에 이렇게 오잖아. 무인성이 인성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렇다고. 무인성이 인성운 들어오면 없는 사주에 인성이 없잖아. 근데 인성운 들어오면 처음에 이게 방황, 갈등 이런 거야. 오히려 어린 애가 인성운 안 들어오면 그냥 그런 거 모르고 막저 돌아다니거든. 근데 인성운 들어와 보니까 이게 벌써 이게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막 꽂히는 거야. 그런 거요. 그러면 이제 안 되면 막 멘붕 오고 막 그런다. 맞아요.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공황장애까지 와, 심어머니. 무인성 들래? 가끔이. 그러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는 친구 관계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상당히 중요한데 얘가 쨍뚱맞게 이건 얘네들보다 내가 제일 낫다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린 애가 뭘 아냐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어떤 거예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야 되겠죠. 원래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 친구 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야 그걸 잘 조절해 가지고 맞춰가지 않나?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요, 여러분. 일시에 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친구 관계가 좋은 게 아니에요. 본질이 뭐냐 하면, 나도 일시에 관이 있는데, 그런 거 잘난 맛에 산다니까. 그럼 시기하고 막 하잖아. 그럼 그거 겪어가지고, 아, 쟤네들이 그렇구나 해가지고, 내가 성숙되면서 이제 하나하나 스토리가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처음부터 왜 그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게 금묘사실적으로 봐도 늦게 내가 친구들을 통솔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실수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해야 그런 것을 배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인성적으로도 복잡하고 그런 시행착오를 지금 거치는 중이다라고 봐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가 이게 저는 또 정사사지만 아, 팩트만 날리잖아요. 얘는 상처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지. 이런 거야. 일시에 있으면 자존심이 더 강한 거야. 근데 연월에 있으면 그 연월에 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받아들인다고. 예의가 바르다고. 근데 일시에 관성이 있는 건 내가 대장이다고. 있지. 두개다 가지고 있는 거지. 예의도 바르다가 그 다음에 내가 잘난 맛이 있고. 동시에 갖다 가진 거지. 네개다 있어야 돼요. 연월일시. 뭐가? 그러면 너무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될그 사람이 많은 거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 두개다 가진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심도 강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내가 잘난데 맨날 이러면 자존심 상한 거잖아. 그럼 어떨 때는 막 도망가 버린 거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막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거야. 살로 부담스러우면. 그런 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 틀려지는 게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병자다 하면, 이게 제대로 올라온 거거든. 이러면 잘 따로.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이게 올라와 보니까 이제 괴리가 있는 거야, 이게. 나 같은 경우는 정사인데 이제 자월에 임수가 올라왔잖아. 그죠? 이러니까 내가 초년 때는 그냥 뭐 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뭐 베라비가 다 했어. 그냥 우리 엄니가 맨날 그 주변 부모들한테 어떻게 저런 애가 태어났네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서 그래. 이게 올라와서. 예, 오만 재주꾼이었다고. 그 후에 망가졌지만 그게 올라온 거란 말이야. 이게
자월에 임수가 당령했거든.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걸 쓰면, 내가 그걸 이제 잡은 거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못한 거란 말이야. 만약에 이게 자였다면 그러지.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억울한 게 있단 말이야. 인성이 없고, 그리고 얘 성향 자체가 외계인이잖아. 첫째는 사신. 두 번째는 사술. 세 번째는 무인성. 거기에 일시관성. 야, 적응 못 하는 거야. 이러면. 얘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이거야, 방법이. 방법이 뭐냐. 응? 자, 사신이나 인사신이나 축술미는 뭐라고? 기도해줘야 된다고 했잖아. 신중줄이라고 했지. 그게 기본이야, 그게. 얘는 지금 회로가, 그러니까 이런 회로들은 굉장히 고난도 회로거든. 회로가. 반도체 칩이라든지, 뭐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쓰여지면 굉장히 잘 쓰여지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그게 사람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천상 출신인 거거든. 뭔가 이게 업그레이드 된 출신인 거란 말이야. 가만있어 봐. 이게 사신, 사술, 사신. 이런 거라, 이게. 거기에 인성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없으면 더 심해요. 그거 어릴 때는 못 느껴. 그 나 왜 이러지 하는 건 느끼지. 그러니까 그 화가 날 때는 사신들이 화나잖아. 그러면 이성을 잃어버린다니까. 탁 가버려 이게 픽 돌아버린다고. 그러다가 한 20분 30분 픽 돌았다가 지나잖아. 그러면 아우 나 뭐 했지 하는 거야. 아 그 우리 친구는 거 사신 있는데 핸드폰 계속 박살냈다고 승질 나가지고. 박살내가지고 흥분 안 하면 그렇게 양반인데. 그 혼은 완전 미친놈이야. 근데 아 저거 또 시작이다 해가지고 막 한 다음에 30분 딱 지나잖아. 야 나 왜 이랬지? 그런다니. 그 참 신기한 거야 진짜. 그런 기운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기본 안전벨브는 채워놔야 되지. 기도해야 된다. 그 반드시 해줘야 돼. 그게 지켜준단 말이야, 신중들이.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얘는 이게 뭐, 되든 뭐든 이 속에 이 재성 집단에, 예? 재성이면서 오행으로는 금 집단에, 이걸 집단이라 하지? 집단이? 방합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있는 거야. 어떤 패턴으로든, 어떤 패턴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간다는 거는 자기의 능력의 개념을 떠나서 원래는 원래 숟가락 얹히는 거란 말이야. 네? 방압은 그냥 딱 숟가락 얹히는 거야. 좋든 싫든. 그 방압 자체에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단 자체에서도 난놈 뭐 똑똑한 놈 있는데 어중이 거시한 인간도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래도 소속인 거야. 만약에 의사다 하면 명의도 있고 조금 거시기한 좀 분입학 못하는 의사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의사는 그 집단에 어떻게 노벨상을 10명에서 받는다 단체로 두세 명이 똑똑한데 나머지는 그것만 하면 같이 노벨상 받는 거잖아. 그런 혜택이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어. 세상 얘 잘 살아. 잘 사는 애라고 거기 꽂혀 있으면 재성 집단이잖아. 재성 집단 제일 만만한 집단이 뭐요? 은행이잖아. 돈 많은 곳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회사도 그런 데 들어가요. 방합이니까 어떻게 공무원 같은 뭐지? 직장이. 금방압은
철밥그릇이야. 철밥통이잖아. 그죠? 철밥통이에요, 진짜. 이게 조금 무르익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유였으면 그냥, 수확하는데 그냥 옆에 그냥 있는 거. 그러니까 추석 때 있으면, 추석 때 사람들이, 그래서 거지는 없잖아, 추석 때. 옛날로 치면. 그런 사주라고. 인사신은 사고잖아. 어릴 때, 나 여기 흉터가 딱 있는데, 이거, 저 바닷가에 고기 낚으려고, 대나무 자르다가, 이제, 여기 흉터. 예? 근데 나는 희한하게 차 사고는 안 나더라. 한 번 났어, 한 번. 군대, 제대하고 군대 가가지고, 저, 잠깐 면회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한 바퀴 굴렀거든. 겨울에. 미끄러져가지고. 안전벨트 매니까 산 거야. 붕 떠가지고 한 바퀴 돌았어. 멀쩡했어, 나는. 차는 작살 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신, 인신사에는 활성기체잖아.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막 다치고 막 이런 거라고. 사고수 조심해. 죽순미는? 이거 조심. 이게 몸 조심. 몸에 사고가 난다고, 내부적으로. 본인 사주. 자. 갑인. 정묘. 정사. 경사. 야, 여기도 사슴, 여기도 사슴. 응? 근데 이런 건 있어. 이게 아버지도 되지만, 어쨌든 궁성이 신이 이렇게 되잖아. 그럼 미우나 고우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냐면, 어떨 땐 막 부모 원망했다가, 뭐, 거시기 원망했다 해도 또 어떨 땐 또 언제 그랬냐 또 해. 그런 기복이 있다니까, 얘가. 네네. 밝을 땐 굉장히 밝잖아. 네, 그런 게 있다니까, 분명히. 여기 임묘진. 본인 몇 월생이야? 묘인데. 춘분 지났어? 안 지났어? 17일이에요. 양력. 그러면 춘분이 안 지났잖아. 안 지났으면 이거 올라갔으면 이게 용신이야. 뜬 거야. 그럼 이게 용신이다 하면 지금 뭐 해? 그러니까 이게 갑이 국가 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봐봐. 이런 거요, 여러분. 국가의 혜택을 봐봐. 정화, 경금, 갑목 있지? 어떤 사람이야? 상품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만든 사람이잖아.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팔 능력은 없는 사람이잖아. 임수가 없으니까. 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야, 여기도 임수가 필요하고, 여기도 임수가 필요하지. 제가 지금 대군님. 응. 응? 예, 임수가 떴습니다. 지금 떴다고? 네. 그럼 도와주는 사람인 거야. 도와주는 운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본인의 가치, 능력을 알고 팔아주는 거야. 네. 본인을. 그지? 그럼. 자격증. 다음 달에 시험을 좀 보거든요. 작년에도 시험 받고, 올해 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시험을 또 보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써먹는 자격증은 아니잖아. 일시의 인성이 없잖아. 근데 이게 갑이 용신이면서 이게 자격증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필요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라 여기 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사회적으로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을 따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따, 안 따? 따지. 갑진년에 그러면 안 따고 그러면 언제 따냐고. 이거 딴단 말이야. 따는데 이걸 아주 저 잘 써먹으려고 하는 이 글자들도 있으니까
아주 좋은 자격증이지. 오래다는 자격증이. 그렇지. 4년고보다 오래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오래 더 필요한 자격증인 거지. 작년 거보다 올해가 더 중요한 자격증 아니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자격증인데? 당구 자격증. 작년에 파크골프를 땄고요. 올해는 당구 자격증을 따요. 장애인 거랑 일반 체육대 거랑. 당구? 네. 당구 잘 쳐? 저요? 응. 그냥 작년 8월에 이제 파크골프 자격증을 따고. 무슨 자격증? 파크골프 자격증. 골프? 파크골프라고. 아, 파크골프. 그 자격증을 작년에 땄어요. 장애인 거랑 일반 체육대 거. 올해는 이제 제가 웃으면서 당구 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구도 이번에 또 장애인 쪽이랑 일반 체육회 쪽을 이제 두 가지 다 시험을 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경금 받으면 이게 능력이라고 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된 그것도 되지만 이게 지속적인 것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필요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올해 감목이 뜨면은 이거 반대 써먹는 거야. 반대 써먹는 거 올해 따는 거는. 당구 쪽으로. 야, 나가 이 당구. 내가 당구장까지 했었잖아. 아, 당구장 했었어. 당구장 했었어, 내가. 만약에 그럼 선생님 제가 당구를 오래 따면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전 대대만 치거든요. 나 아직 당구를 쳐본 적이 없이 어떤 사람이라 잘 쳐? 저요? 잘 치지. 작년 너무 못 쳐서 지금 한 달 반 쉬었거든요. 아이 잘 쳐. 계속 쳐. 그러니까 원래 당구하고 골프하고 비슷해. 골프도 한참 재미있을 때가 당구 한 50, 80 칠 때 한참 재밌거든. 그리고 본인은 봐봐. 이게 자격증이 많은 거예요. 근데 많은데 이게 내 개인 취미적인 자격증이 아니라 다 돈 벌려고 따는 자격증이야. 그런 거 같대요가 아니라 본인이 그건 모를 수 있어. 근데 따놓으면 다 사회적으로 이게 용신이고 하니까 다 써먹어. 근데 자, 이러면 자, 요런 패턴에서 여러분 잘 봐요. 자, 요런 거는 지금 오행으로 해석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십성에 대해서 아주 진리도록 할 거야. 그 십성 강의할 때 정말 재밌을 거야, 아마. 그러면 이런 패턴에서 십성도 딱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십성 딱 들어가면 여기 뭐야? 무관이잖아. 무관은 어떻게? 내가 싫은 거는 한다, 안 한다? 내가 꽂히면 누가 방해해도 한다. 꿋꿋하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취미를 잃거나 영 아니다 하면 한다, 안 한다? 못 한다. 근데 요거는 뭐냐면 정화, 경금, 갑목은 끊임없는 노력이야. 반복, 숙달. 그거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네? 당구나 골프는 허다 말고 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쟤랑 운동하면 밥 못 먹어. 막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계속 하는데. 근데 멘붕이 오더라고요. 당구는 진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멘붕이 올까?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작은 공이 하크나 골프도 조금은 해봤는데 아니 근데 정제 기질은 있으니까 그건 있는데 이 멘붕 오는 거는 어떻게 왜 멘붕이 와? 자 멘붕이 온다는 거는 요거야 요거. 자 첫째는 인성혼잡.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귀문. 인성혼잡하고 귀문 들면 이게 회로가 팍 엉킨 거야. 잘 하다가 한번 멘붕이 오잖아. 그러면 할수록 더 엉키는 거야. 그럼 낚싯줄이 팍 엉키잖아. 그럼 빨리 풀려고 오거든. 승질이. 더 엉키는 거야. 좀 그러고 있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인성혼잡과 귀문이 있는데 멘붕이 오면 그거 어떻게 풀어요? 잠깐 거시기해버려야지. 그러니까 가장 그럴 때 딱 그 생각해야 되는 게 릴렉스야.
차분하게. 그거 엉킬 때 급해지잖아. 지금 고기가 보여. 낚싯대가 엉켰어. 그럼 어떤 생각하죠? 빨리 풀어가지고 낚을 생각하잖아. 그럼 더 엉킨다니까. 그러니까 고기가 보일수록에 천천히 풀어야 돼. 에이씨, 뭐 나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오래 쉬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게 뭐냐면 무관의 기질이야. 꽂혔는데, 무관은 꽂혔는데, 한동안 오래 셔불잖아. 그러면 재미가 없어져 본 거야. 무관은 꽂힐 때 그거를 너무 오래 그만두면 안 된다니까. 좀 조금씩 해줘야 돼. 그래야 그 마음이 그 생기는 건데, 그거 안 생기면 이제 나몰라라. 아이씨, 이러 된다니까. 어떡하죠라는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인성혼잡이야.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자, 첫째는 릴렉스고, 두 번째는 뭐야? 해야 된다. 귀찮아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어렵지, 무관한테는. 무관한테는 그게 가장 어려워. 무관은 자기 동기, 내 안으로 자기 동기여, 동기부여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 동기부여가 이제 없어져 본 거야. 그럼 정말 허기가 싫어.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 인성혼잡도 묻지 마루 해라, 그냥. 해봐라. 그러니까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이젠 아우 못 올라가겠는 거야. 어떤 동기가 이젠 사라져 본 거야. 올라가도 그만 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악착같이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본 거지. 취미가 사라져, 관심이 사라져 본 거야. 그게 관심 있으면 막 죽게 하는 사기로 올라간다, 이 무관들. 그거 사라졌잖아. 그러면 이제 세상 싫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그거 극복하려면 한 발짝, 또 한 발짝. 하다 보면 생겨.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거 극복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는 이게 동기부여가 되거든, 항상. 무슨 얘기냐? 이랬는데 갑자기 뭐 요거만 넣으면 돈 준대. 돈 된대. 그러면 나. 그러면 그건 안 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재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야 돼. 여기는 가을이고, 여기는 봄이잖아요. 그러면 기운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성격적으로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여기 무인성의 정관 이렇게 있잖아. 굉장히 고지식해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무인성은, 무인성의 정관은 그 정관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융통성 결여돼 버려. 근데 여기는 무관이잖아. 그러니까 틀려. 그리고 병화 정화가 이렇게 쉽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병정화는. 그게 봐봐. 이 원진 기분이잖아. 이 원진 기분이니까 이렇게 걸려있는 경우는 이제 좀 싸울 것 같으면 피해야 돼. 죽자 사자 둘이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딱 좀 처음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또 이러면 처음에는 괜찮아. 괜찮다가 또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하다 보면 뭔가 또 안 맞는 게 있거든. 근데 확 피해 볼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집에 많이 안 있었어요. 운동하러 다니라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큰 기운적으로는 이게 가을이고, 그러면 여기 이게 인성이니까 인성이 공급이 되는 거고, 여기는 재성이 공급되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게 만약에 부부면, 주말 부부하면 딱 좋지. 그럼 자식도 나중에 좀 크면 선생님 그 아이를 독립시키는 게 훨씬 나은 건가요? 그렇지. 근데 독립해도 여기는 방압이 되니까 얘가 알아서 찾아온다니까.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딸이 보고 싶어. 근데 얘가 찾아오잖아, 방압으로.
그럼 반갑잖아. 반갑잖아. 찾아왔으니까. 반가워가지고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3일 지나 보내야 된다고.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 항상. 그럼 보내면 또 찾아온다니까. 근데 한 며칠 부여잡고 있다가 싸우면 다시는 안 봐요 하면서 간다고.